전국 1등 아닙니까? S본부 들어가려면? 아니에요. 우리 때 전국 1등이 원희룡 지금 제주도. 아~, 아, 동기세요? 네, 동기. 오. 창희야. 네. 어디니? 아니,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인기를 탄다고 그럼 지금 여기? 삼당산 유채꽃을 그렇게 보고 싶어. 그렇게 뭐 얘기해봐. 응, 다 됐다.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많이 사. 아니 누나 무슨 옷을 사 그냥 입고 가면 되지. 아니, 냄새가 나가 신내가 나가. 뭐 신내가 나 자꾸. 아 찾아볼까요? 예예 예, 뭐 팬티도 있다. 팬티도 있다. 뭐 팬티 사줄게. 아 팬티를 뭐 지금 이미 아니, 입었는데. 가라 이거. 아, 하나 골라봐. 백색으로 할래 뭘로 할래? 나 이거 사면 돼. 이 검은 거 사이즈 다 105밖에 없어 근데. 좀 헐렁헐렁하게 입어요. 통풍도 잘 이런 되게. 거? 네. 그래. 나 트렁크 75. 나 트렁크 안 입는단 말이야. 사각으로 해. 팬티만이라도 좀 갈아입어라 야. 아, 지금 아니 왜 팬티를 갈아입어? 갈아입어야지. 너 지금 며칠째야. 여기 화장실 있어요? 아 네네 저기 있어요. 아, 갔다. 네. 원래 팬티 그냥 물 내려요 그냥 병기 넣고. 아니 저 안 그래도 이번에 중간고사 해가지고 스터디님이 같이 봤거든요. 누나 진짜 찐팬이다. 어떻게 나 눈물 날 것 같아. 갈아입었어? 입었던 거 휴지통에 버렸지? 아, 여기도 담았죠. 거기다 왜 담아? 아이 진짜 씨. 이거 메이커야. 빨리 와. 하나 둘 셋. 이거를 빨리 떠야 돼. 쓰자 쓰자. 아, 가발. 난 또 출입 명부 쓰는 줄 알았어.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자. 아니 뭐야 이거. 됐어? 아 이제 학생 같다. 아, 야 아. 이제 좀 본분으로. 이제 이제 공부 잘 되겠다. 학력고사 전국 1등.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 고시 수석 합격이야. 야, 공부의 신이야. 네. 모의고사까지 하면 12번을 전국 수석을 했던 분이야. 저기 들어가면 돼요? 네네. 가자 가자. 야 우리 비주얼이 그렇게 막 충격적이진 않지? 아이 이쁘죠. 학생인데 뭐. 오 너무 신나.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네, 머리 스타일이 똑같으시네. 네, 저희 지금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어요. 교복이에요. 교복처럼 하는 교발입니다. 예, 예. 잘 풀리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치? 어제까지 좀 잘생겼는데 어제 밤에 좀 술 많이 마시면서 아, 같이 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소리하더라. 긴장하셨구나. 선생님, 저희가 이걸 좀 봤어요. 오!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계셔주시면 11시 반까지 학교에 남아서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이 얘기가 요즘 되게 유명한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맞아요. 들었거든요. 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든지 교과서만 해갖고 어떻게 해.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그죠? 저희가 무식한 애들로 소문이 났지만 오늘 이 강의를 배우고 또 우리가 수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진짜 불꽃처럼 탈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갑자기 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그런 거는 지금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 같고. 아 그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되지도 않을 거고. 되지도 않을 거고. 자 누나 짧은 시간에 수학 뭐 실력을 갑자기 올린다 이거보다는 그렇죠. 수학에 대한 공포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그렇죠. 선생님이 그 시작을 한번 오늘 해주십시오. 오늘 배울 건 지수거든요. 지수. 네. 블랙핑크. 지수는 제곱이죠. 그냥 곱하기랑 제곱이랑 어떻게 다를까? 같은 수를 곱하는 거죠. 오. 그냥 곱하기는 다른 수를 곱할 수도 있지만 제곱은 항상 늘 같은 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그게 제곱이고 세 번 곱하면 세제곱. 세제곱. 열 번 곱하면 열제곱.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수학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곱을 한마디로 다 뭉뚱그리면 n제곱이라고 해요. n제곱. 우리가 n빵 할 때 그 n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같은 수 A라고 합시다. A. N번 제곱하면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A 위에다 N 붙여요. N.
그러니까 제곱자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수. 그렇지! 지수라는 말 자체는 같은 수를 몇 번인지 가르쳐주는 숫자가 지수거든. 아. 미스 곱하는 몸체, 지수는 곱하는 횟수.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문제. 미시 4분의 3이죠. 그리고 지수는 2. 그렇죠. 이제 점점 심화. 네, 심화 갑니다. 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반장 창희 씨가 한번 읽어볼래요? 그만 먹거라. 맛있네. 이게 블루베리가. 거듭 제곱의 곱셈.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끼리 더하면 되네. 책에 더하라고 그게 답이다 이러니까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나중에 수포자가 돼. 그러니까 네. 왜 더하는지 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더하는지. 그래, 왜 지수끼리 더하는지.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A의 4승 곱하기 A의 1승은 네 번 곱하는 거, 두 번 곱하는 거 같은 곱하기로 돼 있어. 그럼 몇 번 곱하는 거야? 얘네는 더하면 되는 거죠. 지수끼리는 플러스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곱하는 횟수끼리는 추가만 되는 거야. 그렇죠. 더하기만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예제는 더하기 문제에 불과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어. 이 지수끼리 더하는 거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밑이 같은 수일 때. 당연하지. 만약 A하고 B가 곱해지면 지수를 더할 수는 없죠. 그렇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요 뒤에 거듭제곱은 똑같은 지수죠. 근데 미시 그 안에 또 곱하기가 들어가 있어. 어, 그러네요. 결국 지수끼리는 곱해줘야 돼요. 곱해야 되죠. 곱하고. 곱하라는 게 이해가 되죠. 네. 네. 자체에 곱해진 횟수에다가 전체를 또 곱한 횟수를 곱해서 지수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네, 네. 자, 문제 풀어봅시다. A의 4제곱 곱하기 B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이실 간단히 하라고요? 오케이. 네. 다 됐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헷갈리는데? 동현이랑 저랑 달라요. 한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하나 둘 셋. 셋? 이번은 제가 맞죠? 오케이. 아, 이거 왜냐면 저는 이거 알지. B의 위에가 없는 건 뭘까? 1이라는 1이죠. 1. 0이 아니라? 1이죠. 1은 생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지금 풀어봐도 돼요? 진경 씨 보여줄래요? 오! 선생님 약간 흥분을 되게 잘하시네요. 어, 그러니까. 제자의 성취에 기뻐하는 6에 24? 비슷했어. 왜 6에 23이야? 제 다 쓸게요.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먼저 여기 위에를 곱해야죠. 그렇지, 15. 3, 5, 15. 그러면 6에 15제곱, 네? 2, 4, 8, 6에 8. 8제곱이지? 여기서는 곱하기니까 여기 위에 거는 더하는 거지. 이렇게 더하죠. 곱하는 횟수를 서로 더하는 그러면 23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에 23제곱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곱해가지고 처음에 6에 120이 나왔어요. 아, 네. 왜 틀렸을까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그렇지. 자, 거듭제곱의 나눗셈이라 그랬지? 가자, 가자. 분수는 나눗셈의 또 다른 표현이야. AM 나누기 AN은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뭐가 분모냐고요? 그렇지. AN이요. 그렇지. N이. AM승 나누기 AN승은 AN-N제곱이 된다. 지수끼리는? 빼줘야 돼. 빼줘야 되지. 네. 설명은 조금 약간 구렸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는 완벽했어요. A의 4제곱 나누기 A. 아까 1이라고 했었으니까 4 빼기 1은 3이니까. A의 네. 3제곱이지. 네.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S를 구했으면 뭐야? 장희 씨, 예?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문제에서 답으로 가는 과정. 과정을 적어놓을게요. 예. 어, 역시 우리 진짜 난리 났다. 들어 들어. 네. 다 같아. 됐어. 끝났어. 세 분 다 맞았어요. 아, 네. 아, 네. 4 곱하기 3. 네. X는 12. 12 곱하기 2. 2. 24. 머릿속에서 하다가 오오오 해서 지우고 답하면 틀렸을 때 이거를 전부 헤매야 돼. 써놓으면 이거는 문제없고 이거 문제없고 어? 아 그러네. 여기서 쓰면 못했네. 아. 그래서 이게 자기 객관화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아씨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 그렇지. 인생이? 근데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렇지. 잘못됐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네. 수학의 오케이. 인생이 있다. 그런 점에서 완벽했어요. 네. 네. 표정 문제인가요? 네. 표정 문제. 네. 배지 모으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까지 300만 원 하시려는데 저 나왔어. 진경 씨는 수학자들이 풀이 과정을 쓰듯이 쓸 수 있는 논리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네 이제 답을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5초만요. 5초만 드릴게요. 어 5초 아니야.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아 참 단호해. 난 그런 사람이 좋아요. 난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저 못 이거 나 안 돼. 아. 형, 야 여기 동그라미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자, 아니 틀렸다는데. 다 틀린 거는 풀이 과정을. 저는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약간 당황했어. 어디서 틀린 데가 또 나와요. 예,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단위를 똑같이 3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곱하기이면 예 더하기 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 1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잠깐 오른쪽에 있던 2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이 다 덩어리로 있는 거야. 아, 하늘서. 뭐로 할 수 있어요? 어. 3, 9, 27. 그래서 9는 3, 3은 9. 아, 그러면 아 이거를 3의 세제곱으로 바꿨어야 그렇지. 되는구나. 그러면 풀 수 있네. 그렇지. 왜냐면 남쪽, 단위가 다 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7이 똑같이. 아니고 3이 돼요. 그렇지. 3이 되면 그때는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2. 오케이. 얘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중요한 거 배웠네. 틀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깨달음을 얻었기 그렇지. 때문에. 이게 밑이 있었고 지수가 있었잖아. 그 의미가 다 달라. 원리가 달라. 똑같이 했었어. 그러면 동생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얘만 지수가 있는 상황이지. 네, 그렇죠. 그럼 이건 그대로 내릴 수 있지. 3의 제곱인 거지. 9는. 네. 내가 아까 얘를 똑같이 또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려와서 문제였거든. 그럼 얘도 3의 그쵸. 세제곱이 27인 그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같은 3일 때 그치.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해줄 수 있지. 그렇죠. 진경이 나 천재다. 이거 어떡하냐 진짜. 와. 수학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통하는 게 있네요. 제가 도전님이랑. 아니 진경 씨가 습득력이 빨라. 어, 그래요? 어.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아 씨,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왜, 왜.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진지해. 낙지가 오늘 아무도 안 주는 걸로. 네.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와.